아닙니다, 회장님. 연예인한테? 아이, 회장님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말 놓게나. 이제 우리 말 놓쳐. 아이, 아야. 말 놓아야 편하죠, 그쵸? 알겠어요. 자, 자 갑니다. 하이. 야간 2시.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아, 나 죽었어. 아이,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땅 살람이 2층으로 가야 되는데 2층 가는 게 어렵네. 아이, 저도 한 3번 떨어졌습니다. 야, 어렵구만. 아이. 자, 야간 2시 다시. 자, 갑니다. 어디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입니다. 어디? 여기. 아니, 안 들어가시네. 가운데로 오시면 편합니다. 아이고. 아니, 아니요. 그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가운데? 어디? 예. 여기 어떻게,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여기 뭐... 언제 있었어? 아, 처음 생긴 겁니까? 아, 뭐야, 나 안 보였는데. 자, 농장 땅, 뭐, 2-1번. 2-1번, 뭐, 2-1번으로 하나 해주지. 내 옆일 걸 바로? 오.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자, 2-1, 10만원. 허! 자, 이걸 잘해야 되겠네. 어, 잠깐만. 어, 들켰다. 아니야, 못 봤어요. 땅 살까? 땅, 어. 땅 샀나? 도박 돌렸는데 잘 됐다고 해, 그냥. 좀 이따가 등록하고, 도박 돌렸는데 잘 됐다고 하세요. 네. 알겠나? 네. 절대. 저부터. 아, 나 투자 받았다 해도 되네. 투자 받, 잠깐만. 나 7-2번. 어, 다행이다. 굿. 아휴, 이제 저는 가보기, 아유, 후추. 네네네. 7-1번 땅으로 와보기나. 7-2 어디지? 7-7번 땅, 7-7번 땅. 네. 잠깐만, 나 여기서. 어, 잠깐만, 나 죽는다. 아. 괜찮아. 7-7번 땅으로 오게나. 네. 내가 씨앗을 주겠네. 씨앗이랑. 아, 왜 불렀냐면. 예. 그거 했다 하면 되지. 씨앗 받았다 하면 되지. 그걸 해서. 오케이. 그리고 투자 받은 사실은 좀 후반에. 나중에 파산게임 그거 낼 때 있지. 오케이. 그거. 그 세금 낼 때. 오케이. 당근, 씨앗, 딸기, 감자, 호밀, 콩, 사탕수수, 와. 호박, 금투구까지. 금투구는 왜죠?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오, 이 간지가 50% 약간 좀 도라이처럼 보이란 말이야. 금투구 쓰고 다녀서. 금투구 쓰는 애선 없잖아. 약간 도라이로 보여, 알겠지? 금빛두네.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원래 투자가 있어야 성공하는 법이라고. 그쵸? 투자가 있어야 성공하는 법이죠? 네? 네. 투자 나쁘지 않은 너무 투자 같아. 예? 씨앗 얼마나 주셨어요? 2세트. 좋아요. 뭐 그 정도 있으면은 괜찮지 않나? 작은 땅이라? 한 세트는 너무 적고. 땅은 위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세트 주고 왔어. 와, 우리 자원 쩐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희 땅이 대박이네요. 아, 땅이란다. 일꾼분이 대단한 이유. 아니, 글쎄 정리를 해왔지 뭐야.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여러분. 아, 이게 아닌데. 자, 미디어.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여러분. 7일차 정리. 목록 묶음. 아, 추가. 미디어 파일. 목록 묶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일꾼분이 다 해오셨어. 이거랑, 또 뭐였지? 정원 목록. 저희가 무슨,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정리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 파일로 또 만드신 게 있죠. 파산게임! 상품 통계. 그래서 필요한 것들과 더 좋은 것들 이런 거 통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도 짜오셨는데 스케줄대로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아, 너무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변수가 많아. 여튼 이걸 보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일단 지금... 땅에서 할게요. 그 넣어놨어요, 그거? 그 야생 가는 거. 지금 야생 와 있어요. 오케이, 굿. 지금 문제가 정글이 안 보여요. 정글. 저는 이거 하고
상품 좀 만들어서 팔까요? 이제 슬슬? 네네네. 만들어서 팔아놔야 이게 도박을 돌려도 이게 만들어놔야지. 네네. 지금 재료 좀 있으니까 그걸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닭도 키워놔야겠다. 그 밤도 좀 예. 구해서 구워놨거든요. 그걸로 좀 만들 수 있어요. 밤 구워야 돼요? 네네 구워야 돼요. 아 그래요? 일단 그만 캐고 그러면 땅 가야겠다. 땅 너무 많이 자라 애들이 귀찮아 조금. 그래서 일꾼을 많이 뽑아야죠. 맞아. 우리 알바들을 많이 뽑으면 이제 알바들을 많이 뽑아요. 도시 가서 아, 양털도 캐야 된다. 아, 참. 양털 한번 캐고 애들 교배하는 김에 양털 한번 캐고 해야겠다. 아니 그거 먼저 하지 말고 물품 과수원 한 번만 갔다 와서 오케이. 물품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간 김에 그냥 양털 한 번만 그냥 싹. 아, 알겠어요. 아니 그 양 뭐야 가위 하나만. 네네. 애들이 눈에 너무 밟혀 우리 애들 털이. 털이 너무 눈에 밟혀. 너 중독되신 것 같아 그거에. 약간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가위질에 막 중독돼서. 가위질이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거 일꾼 설정할 때도 해야 되네. 뭐야 이거 안 줬어. 다음에 줘야지 후추님한테. 일꾼 없으니까. 가위. 가위로 일단은 목장 가서 아이고 목장 가서 애들 캐고 해야지. 이제 알도 많이 이제 한 번 가니까 알 많던데 한 열 몇 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한번 볼게요. 이번에 몇 개 나오지? 저희 목장 갈 때 문 열면 안 됩니다. 애들 튀어나와요. 네네네. 이제 애들 교배는 안 시켜야지. 그림? 그림 제가 볼 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림 살 바에 그 돈 모아서 그냥 보험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라리 땅 사거나 이것도 다 전당포에 바뀔 수 있고 땅이나 목장이나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림은 저희 목장 두 개라서 진짜 괜찮아요, 보험이. 좋아. 목장 하나 맡겨도 맞아. 하나 돌아간다. 예, 설마 또 오늘 또 몇백만 원 이렇게 돌리겠어? 맞아. 돈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돈 없을걸요? 콩콩이 만약에 돈 있으면은 돈 있다는 애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돈 없다고 아까 50만 원밖에 없다던데. 돈 지금 없을 거예요, 다들. 차라리 저희 지금 돈 저번 있으면은 시간에 몇백만 원 한 거 진짜 저 빼고 다 돌린 것 같거든요? 같이 합병해서? 전 돈 없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안 건 거야, 그냥. 말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이번에 좀 돈 있었으면은 예. 누구 하나 보낼 수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번엔 좀 평화롭게 가고 한 좀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평화롭게 가면서 일단 애들 닭 일로와. 닭들 급여 시켜줄게. 외로웠지? 닭, 진짜 근데 동물 경험치가 정말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강물보다 교배시키는 경험치. 그것도 꿀이다. 네, 정말 좋아요. 저희는 양이 많아서 30짜리 그냥 인챈트 하려고 30 찍으려면은 뭐 그 지옥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양 그냥 밀 한 세트 가지고 그냥 딱 하면은 꿀입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애들 이거 정리가 안 되네. 됐다. 와 이거 하나 쓰려면 완전 멀었어. 오 기분이 좋아. 이거 또 나가면 또 5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건 하면 더 뽑아야 돼 진짜.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후추값 빼고 다 살 것 같은데. 그쵸? 7명 6명 아니 7명인가 우리? 그럼 2명 빼고 다 살겠네. 그쵸? 네네네. 일꾼은 진짜 꼭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돈이 오늘 많으면은 일꾼 살 돈만 남겨놓고 다 도박 그거 지목 도박해서 일꾼 못 사게 할까? 다음에? 일꾼 두 명 한꺼번에 못 사나? 네, 그 기다려 될 걸요 아마. 근데 그 정도까지 내가 도박하면은 또 다음 회차에 내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뭐. 야, 너무 도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양털 캐니까 눈 아파. 그만 캐고 싶어. 넘어갈래. 얘들 안녕. 너무 너무 피곤해 얘들아. 너네 다음 일꾼 생기면 그때 또 갈게. 보험으로 갈게. 야, 우리 닭들 기다렸지? 오, 잘 왔네. 교배시켜줄게, 일로와. 파산 당하면, 아마 파산이네. 만약에 공격 당하면은. 알을 안 썼네, 애들. 네. 양털을 다 캔 다음에. 네, 계속 다 캐면 죽여서 돼요. 다 죽이고. 그 양고기? 목장을 맡기면 돼요. 양털, 양 다 목장 죽이고. 놀러, 목장 보러 왔네. 막, 다른 사람한테도 투자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뭐 괜찮아요. 제가 저도 투자했으니까. 그쵸. 잊지 않겠죠? 만약에 배신 때리면? 달걀을, 달걀이 없어요. 날라갔나? 달걀 산소 들리는 데구나. 아, 먹었다. 달걀 두 개. 뭐야, 달걀 막 구석 이런 데 있나 봐. 닭들이 구석에 많이 있더라고? 그니까. 끼어가지고. 어떻게 1분 남았는데. 아무도 없긴. 왜 없어요, 그게? 카카오, 카카오? 정글 지역이 안 보여요. 아예 그냥 막은 건가, 뭐지? 그럴 리 없을 텐데. 그게 있어서. 다수에는 없잖아요, 카카오. 네. 이제 이거 하고, 그게가 있다. 가수원 가서 하고, 물품 만들고, 하면 되겠다. 이제 그 피비님이 이제 그 뭐야 땅이랑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목장 씨앗 애들 교배시키고 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양털 깎고 한번 들릴 때마다 그냥 가위 하나 쓰세요. 네, 알겠어요. 가위 하나 쓰면 5만원 버니까 정말 돈이. 네. 이제 팔아요. 아 뭐야, 씨앗 안 풀고 왔다. 아, 그 다갈 8번에 풀고 왔어야 되는데. 이따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저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할게요. 8번이란다. 5번 땅. 5번 땅이, 5번 땅 아직 일꾼 설정 안 됐어요, 피비님. 제가 그거, 막대기로 설정해드릴게요. 막대기 도시에 있죠? 예, 예. 저 도시로 가 있을게요. 오케이. 아싸, 한 마리 나왔다, 지금. 다섯 개 썼는데 한 마리 나왔어. 이득. 괜찮아. 상점 갔다 갈게요. 팔고. 네. 상점. 어떡해. 어, 다른 사람 전화가 안 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루테님이랑 미소님이랑 다주님이랑 이거 넷이서 동맹이었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주 루테한테. 제가 개인으로, 그쵸? 네네네. 전화 올게요. 네. 근데 전화가 안 와. 나 빼고 다. 어? 여보세요? 네. 아, 그 뭐야, 저희 미소님 동맹이 지금. 예예예. 예, 예. 아유, 미소님이 파산하셨잖아요. 저희의 악착 같은 동맹이었던.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혹시 전화가 안 와가지고 그런데, 혹시 저 빼고 동맹 아니죠 또? 아, 저 오늘 통화 안 했어요. 아, 그쵸? 네, 저 아, 좀 불안해가지고. 아니, 절대, 절대, 조용히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 예, 저 좀. 아, 저도... 그냥 묻어갈라고. 아, 그냥 무서워가지고 지금 먼저 통화도 안 걸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휴, 사람들, 저 물품 없는데. 가세요, 여러분. 없어요. 아. 물품. 물품 없다구요. 그 느낌 나도 안다. 물품 없다구요. 나 뭐 하려고 했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주 또 멀티가 안 되네, 전화하니까. 아, 나도 이게, 그런데. 이게 멀티가 안 돼, 이거.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 머리 아파, 진짜. 까먹게 돼, 까먹게 돼. 아, 가수원 갈래, 진아. 아, 맞다. 아, 난 야생 갈라 했고. 됐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동맹이 끊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예, 네, 선생님한테는 그치, 말은 안 했지만. 아, 저는 미선님이. 네. 먼저 동맹으로 생각 안 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 뭐 미소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다주님 뭐 배신자라. 아. 근데 저는 다주님 있습니다. 다주님한테 뭐 지금 10억을려고 전화 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 예, 예. 제가 다주님을 근데... 믿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선행님한테 미소님 전혀... 동맹이 미소님을 못 믿을 뿐이지 저를 못 믿은 거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 저는. 치얼스. 치얼스, 짠. 전혀 악의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제 저번에 도박 돌리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의 올인이었거든요. 아, 도박? 예. 얼마 돌리셨? 아, 그 얼마 뭐 누구누구 참여한 건가? 콩콩이 말로는 뭐 왠지 저 빼고 다 참여한 것 같은데, 콩콩이 말로는.
홍콩이랑 삼식이랑 양띵님이랑 저. 왜 저는 왜 그것 때문에 저 돈이 없어 보여서? 그러면 그 뭐지? 그 미선님이랑 우선 동맹인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뭐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쪽에선? 별 생각 없을걸요? 별 생각 없나? 그럼 내가 아니, 그렇게 그래 나 조용하게 살았지. 예, 강하신가? 저요? 예. 어때요 상황? 저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얼마 100만 원 이상 있어요? 아니, 좀 많이 썼지 지금. 오늘 쓴 것만 해도 좀 많이 썼는데. 돈을 썼다고? 네. 어디에? 뭐 도박 이런 거에. 아 오늘 아 복권 긁기? 네. 예. 많이 버셨나 보네. 그리고 목장도 하나 더 샀죠. 두 개나 샀어? 예예. 예. 개쩌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플레이하는 게 다른데 똑같이 좀 돈 그래도 버는 것 같아요. 역시 나쁘지 사람은 않은데? 좀 다르게 플레이해야 돼요. 저는 목장 두 개예요 지금. 달달한데? 괜찮습니다 목장. 오. 목장 사놓고 이게 농사가 안 가게 빡빡... 되던가요? 어 빡빡해가지고 안 가게 되던가요? 저는 목장 한번 가면은 5분에 5만원 벌거든요. 오 많이 버네. 예. 목장 괜찮은데 목장을 다 중요시 안 하더라고. 목장도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목장 진짜 꿀입니다. 사장님 근데 예. 진짜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예. 지금 아무런 나쁜 사람 오늘은 공격 안 하실 거? 아 절대 아 뭐 할 돈도 없지. 나 오늘 편의점 샀어. 좀 있다가 좀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돈 없으니까 조용히 살게요. 좀 많이 야, 썼으니까 나도 돈이 없어서 자잘만하다. 편의점 샀거든. 오늘 좀 아 편의점 샀어요? 응. 언제 조용히 사셨네. 경숙 아까...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경숙 아, 편의점 다주 편의점 오픈 이런 거 그런 아, 거 해줘야 돼요. 저 저번 차때 했잖아요. 아. 그런 거 해야지 이제 좀 어그로 끌립니다. 아 그런가? 네, 좀 어그로 좀 끄세요. 아 근데 지금 뭐지 운영자분이 오류 나가지고 제가 템이 다 싹 사라졌거든요. 예? 어? 진짜요? 어 그거 편의점 옮기다가 그 템 미리 옮겨놔라고 막 하시던데. 아 그러니까 템 미리 옮겼는데 그 이후에 그 오류 때문에. 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 심한 예 네. 조금 이제 좀 지금 약간 좀 벅차죠. 약간. 아 근데 그 정리하고 그 녹화문 돌려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과주원이한테 왜 그런 시련이. 아 나 끝나고 해야 되잖아. 미소 오빠가 저주하는 거 아니야. 아 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미소 오빠가 저주시킨 거 같은데. 이거 미소 오빠 미소 오빠래 나도. 미소님의 전주야. 아 미소님이랑 동갑이신데 오빠. 아 동갑 아닌데. 아 동갑 아닌가 언니가 맞나. 나보다 어린데. 아 죄송합니다. 아 다주 언니가 왜 미소 오빠랑 동갑. 아니 너 따라하다가 말투 따라하다가. 아 나는 왜 다 21살로 보이지. 나 빼고 다 그냥 나는 뭐 나 빼고 다 언니나 그런 오빠니까. 거니까 어. 여튼 저는 걱정돼가지고 전화가 안 오길래 하필 루테님이랑 다주님이랑 둘이서 안 오더라고. 나 루테랑도 오늘 통화 안 했어. 아 그래? 아무랑 했다 진짜 모르겠다. 아무랑도? 아, 하긴 했지. 오는 건 했지. 내가 건 적이 없었어. 아, 누구랑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요? 아까 초반에 잠깐 루테랑 통화했고. 했을걸? 뭔 얘기했지? 그냥 우리 잘 살아남았다고 아, 한풀이 한번 했었나? 그렇구나. 저도 뭐 그냥 한풀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왕따인 것 같아서. 아, 걱정 마. 아니야. 그쵸? 믿습니다. 아니야. 나 선에는 다주를 너무 사랑해. 야, 일꾼 양보도 했던 거 기억하지? 어 완전. 야, 내가 괜히 그랬겠어? 그렇죠 저를 아끼기 때문에. 당연하지. 제 언니밖에 없습니다. 걱정마 걱정마. 양띵 언니는 먼저 전화 온 적이 없네. 제가 먼저 걸려고요. 난 내 전화도 안 받더라. 아 안 받으시나? 아, 아까 12시에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안 받더라고. 그렇구나.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오케이. 파이팅.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예, 아 전화 계속 오셨는데 제가 전화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예 그럴 수 있죠. 예, 아 죄송해요. 예예예.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예. 다름이 그, 아니라. 네네 저번에. 예. 저번에. 닭 목장 좀 어떻게 됐나요? 예? 닭 목장. 닭 목장? 아 그거 저 닭 가시 키우고 있어요. 왜요? 닭을 목장을 제가 늘렸거든요. 닭 농장 만들려고. 그래서 네. 목장을 하나 더 샀어요 제가. 네. 목장이 두 개거든요 지금. 그래서 목장에서 닭을 더 키운 다음에 그때 달걀 드리려고. 닭은 있어요?
예, 닭 많죠. 닭 다시 태어나더라고. 저는 약간 닭 키우는 그런 게 재주가 있나봐요. 그래서 알 없어요? 알? 알 거기에 뿌렸죠. 그래서 지금 있는 거죠. 씨앗으로 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씨앗으로 아니, 뿌리는 아니, 그러니까 게? 다른 목장에 또 키우려고 그 알을 뿌렸다고. 아... 그럼 아예 없으시겠네. 네, 지금 없죠. 나중에 아... 좀 닭 있잖아요. 여유가 되면 그때 닭알로 팔려고요. 아... 아, 제가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솔직히 이게 약간 남을 위한 것보다 자기 일을 위한 그런 게 더 크다 보니까. 그쵸? 선생님 아... 이해하시죠? 아... 그 말투 뭐죠?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가운하시세요? 뭐가 죄송한데?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도움 안 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었다. 제가 일꾼이 아... 너무 성격이 세서 아 어쩔 수 없었다. 가운하시세요? 가운하신데? 제가 가운하시 정말 아... 좋아하거든요. 자 삼식님 제가 진짜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이번 차 안에 드릴게요. 이번 차 안에요? 진짜요? 예, 예. 이번 차 안에 드릴게요. 진짜로? 예예예. 예, 예.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못 줄걸요. 왜냐면 닭이 만약에 지금 한 5마리거든요? 5마리 있다고 치면은 예. 5마리에서 진짜 안 싸. 날아가나봐요, 그게 닭이. 아, 그니까 그거를. 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씨앗으로 불려야지. 무조건 씨앗으로 불려야지. 예. 아니, 그니까 닭알을 먹으러 가는데 닭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지금은 목장을 하나 더 샀으니까. 네네네. 닭 목장으로 키우려고 그런 거. 그러면 언제쯤에 갈까요? 제가 알이 생기면요. 알이 예. 생기면? 예. 한 시쯤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예. 한 시에 그럼 다시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예. 아, 진짜죠? 예, 예. 아, 자,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따가 봬요. 예, 예. 어, 예, 예. 여보세요? 네, 예, 선생님. 예, 예, 후추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전화를 안 예. 받으시더라고요. 아, 지금 통화 중이었어요. 아, 계속 그. 아, 아니, 괜찮아요. 투자해달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아, 선생님이 계속 다갈을 염치없이 달라 하잖아요, 진짜. 뭐 달라고요? 다갈. 다갈? 다갈. 아, 다갈은 왜? 그, 목장, 그, 뭐야, 닭이 필요한, 닭가빠가 필요한 재료가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계속. 역시, 우리 회장님 인기가 터집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 밖에서 구하면 되지, 그거 하나 못 구해가지고. 뭐, 후추님 걱정 마, 후추는 내가, 투자해줄게. 아, 그, 회장님, 그, 뭐지? 그거 안 주셨던데? 뭐야? 막대기. 아, 막대기가 어차피 일꾼 없어서 나중에, 저도 그거 나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꾼 없으셔서. 그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이따 일꾼 생기시면 그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주세요. 아, 다음에 찾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좀 바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또 필요한 거 없으신가? 잘 하고 있나? 아이, 그럼요. 이제, 예. 그거 할 거예요. 뭐요? 땅 갈 거예요. 아, 땅?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얼마 정도 있으신가? 6만원. 와, 진짜 많이 버셨네. 그죠? 오늘 안에 못 살 뻔했네, 땅. 그죠? 아유, 회장님 없었으면. 아, 그렇죠. 끝났죠.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는 했나? 모르겠어요.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가볼까요? 좀 전화하면서 뭐 땅 샀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았다 그냥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해보게나. 그러면 네, 약간 혼란스러울 거야 사람들이. 네. 아 그냥 땅 샀다고 할게요. 아니 그 투자 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않나? 약간 혼란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막 추궁하냐? 일단 한번 오케이,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후추는 추궁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네 나는. 자네는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넵. 어, 뭐야, 끝났어. 뭐가요? 아, 이거 야생, 아, 방송 끝났어. 아, 갔다 왔어요. 아, 진짜. 근데 삼식님이, 네네. 삼식님한테 불쌍한 척을 안 해도 돼. 왜요? 삼식님은, 왜냐면 다가를 그냥 제가 그냥 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나 왜 가수원으로 왔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지, 나 도시로 가야 되구나. 헷갈려. 아몬드는 저희 쓸데없지 않아요, 아직? 아몬드 카카오콩 있어야 돼. 그쵸. 아몬드 일단 있긴 하거든요. 저 지금 이거 별의차만 만들고 다시 야생 가서. 별의차 말고 절구 사서 그거 만들지. 그거.
감, 그 뭐야, 밀가루에서 감자깡 해. 아, 근데 그거. 예. 지금부터 해요? 그럼? 예. 제가 절구 사올게요. 이거 넣어놓고.